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경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위로 사무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거웠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내가 번민하여 심히 굽어졌고 내가 온종일 애통하여 다니나이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지긋졌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내 신음을 주께 주로부터 감추지 아니하나.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잔하여 내 눈의 빛마저도 내게서 사라졌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글 쭉 읽어보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 비슷한 오늘 이 본문에 쭉 읽었던 이런 내용과 흡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시간을 많이들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있었던 하나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죄로 인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38편의 기록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깊은 질병을 주었고 그 질병이 자기 죄 때문에 온 것을 알고 겪었던 아주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이제 다 헤어나오고 난 뒤에 그때를 기념하면서 쓴 시거든요. 그래서 기념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념시. 기념시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간증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아주 그 잊을 수 없는 간증.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나 주님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이런 아주 심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 질병 가운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그렇게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예수님도 경험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늘 행복해요. 늘 기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처음 만났을 때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철을 뜨겁게 해서 담금질을 하고 거의 녹기 직전에 물속에다가 몇 번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쇠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달구어서 또 담금질을 하고
그리고 망치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검을 만들고 나를 바짝 세워서 무디지 않는 단단한 검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 연단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잊지 못할 글들을 오늘 이 38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억을 되살리며 기억 기념될 만한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념될 만한 시들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을 기념될 만한 시로 올려 등재를 해놨어요. 이게 38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감정과 경험. 여러분 감정과 경험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 만나서 만났을 때 내 감정이 어때했고 그 감정에 따라 이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영적 교훈과 반성.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셔서 반성을. 이게 그냥 살짝 지나간 게 아니라 아주 잊을 수 없도록 그냥 우리 옛날에 노예들 보면 그가 노예라는 것을 어디를 가도 알아보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죠. 뭐 뜨거운 불로 이렇게 지져서 이렇게 항상 열어보면 아, 너 노예구나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을 딱 박아놓는 그런 기념들이 있는 분 손 좀 들어봐요. 손을 안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오면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산다. 이 은혜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라는 단어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은혜. 성경은 은혜라는 말은 설교자의 설교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늘 이런 경험들이 은혜를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교훈과 반성 혹은 기념과 전통을 유지하고 그래서 기념될 만하게 해서 그것을 유지시켜 쭉 잊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못 박아놓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 결속과 정체성 등 뭐 이렇게 수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념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손을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기념시 안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돼야 그 기념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기념될 만한 아주 강한 어떤 체험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그게 기념될 만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박혀있는지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14절, 그러니까 12, 13, 14절에 나와요. 자, 이 정도 돼야 그 기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일매일 삶에 유효하거든요.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봐요. 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역시 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역시 나를 위하여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온종을 계략을 세우나 자 그쪽이 저쪽에서는 나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쪽은 나를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계략을 세우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지 봐요. 자 13절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나는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같이 되었나이다. 그래도 했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네, 그래도 했나요? 묻잖아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엄청난 사건을 치른 사람들이 늘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이렇게 염두하면서 설교를 한다든가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오늘 어떤 변화가 있죠? 아까 금방 이제 귀 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지 아니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이 죽어버리고 아직도 뭐 조금 조금만 자기인데 거슬리는 거 하면은 거기 뭐 말이 툭 튀어나오면 아니요 그거 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나 진짜 넘어갔는 건지 그게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고 지금도 나온다면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듣지 못하고 입이 책망하는 책망이 없는 자 같이 내가 책망이 없는 자 같이 그러니까 막 나를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지금 가서 막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던져보면 알아요. 이게 넘어갔는지 살아있는지 말을 한번 던져보면 사람들이 금방 알잖아요. 예. 그 나오는 반응이 자기를 위한 반응인지 알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뭐라고 말씀? 너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근데 하나님은 보배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트려. 자존심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다 가서 뭐 책망할 거 눈에 보이니까 가서 말아. 그럴 때 오늘 여기 이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들이 꾸미고 그러나 나는 입을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 그리고 어디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올려. 그리고 뭐 하고 있니? 쭉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날선,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간 보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바로 그거 오늘 이 다윗의 참회 시에서 얘기. 근데 놀랍게도요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끝나서 끝난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이 뭐죠? 아 지난날 그 다 했어가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강훈련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말이 많아졌어요. 너 틀렸습니다. 누가 몰라서 지적 못해. 세상 사람들도 잘못된 거 지적할 줄 알아요. 지적을 사람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화를 내서 해결되는 게 없더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는 것이고 상대방은 화를 내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하고 상대할 게 없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 뿐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배워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침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 회복은 자 경험이 있어야 회복의 가치를 아는데요. 기념할 만큼 큰 기억을 남겨서 그 기억을 되새겨 회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쭉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기억 속에 탁 하나님이 아주 강한 기억을 남겨 두면 그 기억을 계속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걸을 때마다 쩔룩거려야 환도뼈가 부러져서 움직일 때마다 아 그때 야복강 야복강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억될 만한 그 하나님의 강한 간섭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그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내보이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사도들이 살았던 삶은 주 위에 죽은 삶을 살았어요. 주 위에 죽은 삶을 살아서 그 복음을 지금까지 유지한 거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를 위해 죽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그러니까 38장에 읽어보면 여기에 보세요. 짐이라는 말이 4절에 등장하죠. 자,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겐 너무 무겁나이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짐이 내 속에 지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십자가를 배워서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이 왜 탈선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탈선을 하죠? 짐이 무거워서 탈선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짐이 무거워서 탈선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 구절만 외워요. 그래도 외우는 구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아멘. 요것만 성경 구절만 외워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배우래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배우라. 그걸 뒤에 걸 들으셔야죠.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긴다. 근데 맡기는 것을 배워서 맡긴대요. 뭘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 짐을 맡기라라고 하고 짐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12장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맡기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2장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다가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 짐이 무겁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책임 때문에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때문에 짐이 무거운데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을 모르면 짐이 하나 더 올려져 있어요. 어떤 짐일까요? 아이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그것도 예배 가야지 어쩌냐. 이게 또 짐이죠. 그렇게 짐진 것처럼 사니까 짐이 하나 또 올려져 있는 거야. 율법의 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아시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방종이라는 말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방종은 아닌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짐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것 때문에 늘 쫓겨. 근데 오늘 주님이 뭘 배우라고 그러냐면 12장에 쭉 가다가 보면 뭔 말이 나오느냐면 아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예, 12장 그 쭉 가보면 안식일 논쟁 제일 끝마디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율법이고 자비. 이해가 가요? 법으로 나를 섬기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그럼 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비. 그러니까 너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받은 것인데 그 은혜와 자비를 내가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안식일이 짐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어떤 그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감사로 드려진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들이 와닿는데 아니. 율법도 짐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짐이고 항상 기뻐하라도 짐이야. 다 짐이야. 왜? 자비를 모르니까. 알아들으셨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배우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너희는 지금까지 제사로 법으로 나를 섬겼다.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지금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십자가 후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는 제자도 아니에요. 한참 뒤에 사람들이잖아. 그걸 몰라요.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여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뭔가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아시겠죠? 지난날 받았던 그 은혜. 자,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 죄인된 자신과 아시겠어요? 그 자비를 배우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자비가 내 죄보다 얼마나 큰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 크기보다 뭐가 더 커요? 자비가 더 커. 자,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중간중간에 딱 생각이 날 때는 이게 성경 구절을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어디 있다. 이것만 아니까 같이 좀 찾으셔야 돼요. 아, 이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 나오죠? 자, 그 정도 하면 찾을 수 있겠죠? 몇 절? 8장 2절요? 예. 자, 보세요. 어떤 법이 더 큰지 한번 봐요.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살리는 법이에요. 생명이니까. 사망의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성령의 생명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근데 어떤 법이 더 커요? 생명의 법이 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는데 해방됐다고 처음에 예수 믿고 해방된 줄 알았는데 또 글로들어.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래요. 그게 왜 익숙하냐면 우리는 조건의 법칙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우리는 늘 조건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지금까지 다 조건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또 조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내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런 찬송이 정말 진짜 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던 돌이키지 못했던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킬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가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1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 어떻게 했냐면 징계로 인해서 극한 고통.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아이고, 여러분 찌르고 눌러보세요. 그냥 누르는 것만 해도 힘든데 막 찔러갖고 막 눌러.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야, 이런 시간 본 적이 있으세요? 참 고통스럽잖아요. 아, 진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찌르고 누르고 그러는 시간. 그래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종일 슬픔 중에 다니고 영혼이 가련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심이 신음합니다. 거기다가 심장은 뛰고 기력은 쇠하고 눈은 빛도 잃었습니다. 젊은 애들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노장이 되면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거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힘들죠.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격려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격려도 아는 사람이나 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 짓눌러. 아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나 짓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짓눌러지겠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찌르고 누르는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 각자가 다르겠죠. 누가 그렇게 찌르십니까? 누가 그렇게 짓누르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깊은 신음 속에 있었는지 알게 해서 꺼내주셔서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냐? 라고 물을 때 아니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죠. 1절과 10절 여기 있는 단어들 가만히 읽어보세요. 야,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녀본 적 있지요.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눈도 빛을 잃었어요. 거기까지는 이거는 자기가 당하는 슬픔들인데 외부로부터 당하는 슬픔까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럴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응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과 16절 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비참함. 거기다가 친척들도 나를 떠났습니다. 우리 여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다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다 공감하시죠? 이게 성숙하기 위한 과정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17절과 22절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원수의 대적의 사실을 구하고 절규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절규와 절망으로 끝나는 시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평생 잊지 못하도록 기념할 만하게 하더라. 혹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념하셔야 돼요. 나 그때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섰는데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이게 뭐야? 이런 소리를 내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해야죠. 옛날에는 이겼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시 어린아이처럼 약해지셨어요? 더 나가야죠.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더 나가자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욕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욕심 엄청 많아. 좀 더 잘하라. 조금 더 크자. 좀 더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멈춰. 그런 줄 알고 항복하는 게 빨라요. 그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데리고 가지? 이거 연구만 하신다고? 아시겠죠? 어떻게 데리고 가지? 이런 생각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1절 들어갑니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격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노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뭘 배우는 거냐면 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하여서 뭐예요?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 말씀드린 주님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 작업이 뭐라고요? 지우는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론상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지난 날에 내가 돌이켰다고 생각하는 죄에서 여전히 내가 거기 머물러 있는 나를 보게 하세요. 왜 그걸 확인시키는지 아세요? 네가 머리로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네가 받은 죄의 용서함의 크기가 뭔지를 다시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머리로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가 용서함을 받은 죄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펴갖고 하나님 봐라. 죄를 보고 정지에 던진다고 했다. 가리운다고 했다. 바다에 빠뜨린다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저기 그 저기 뭐예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웃기고 있네.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희한해. 희한해. 희한하단 말이 경상도 말인지 난 너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희한해요. 맞아요? 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어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런 죄를 이렇게 쉽게 지을 줄은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놀랍죠? 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내가 여전히 그 죄를 지으면서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심히 자기를 누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고 누르고 찌르고 숨을 쉴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죄에서 이렇게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다라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앞으로 죄 앞에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 죄 앞에 문을 열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뒤에 죄 다시는 안 짓고 살려고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죄를 쉽게 대하는 자신을 보고 놀란 적 많았지요. 그게 오늘 38장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이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운 멍에인데 예수님은 지금 원래 뭘 지고 갔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 멍에를 우리한테 지워서 자유를 준대요. 하, 이상하죠? 십자가가 자유인가? 자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멍에는 정죄하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자유를 배우는 멍에. 아까 말한 것처럼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비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자비.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야 돼. 졸리면 절대 이해 못해요. 예. 아셨어요? 예. 옛날에는 강하게 해서 이겼지만 지금은 뒤로 물러서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물러서서.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8장에 요한복음.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은요. 종된 자와 자유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구는 종되어 있는, 이쪽은 종되어 있는 사람,
이쪽은 자유를 얻는 사람.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그 중요한 아주 유명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종인데 자기는 자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자유를 주마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대뜸 대답하는 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너무 다르죠. 자기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종이야. 근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예.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사실 목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율법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똑 부러지는 어떤 행동들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까봐 제일 무섭습니다. 아니요. 복음은 그 얘기가 아닌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어떤 부분에서 정말 큰 질병에 걸려있냐면 우리는 유교적 문화유산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 유교적 문화유산은 우리는 수직적인 질서가 뚜렷한 국가예요. 그렇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국가에게는 충성하는 수직적인 그게 너무 강력해.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예수 믿고 더 율법적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 새벽 예배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하는 권사님 보면 만나서 얘기하기 싫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권사님은요 진짜 무서워요. 나면서 10년 동안 내가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내가 한 번도 안 이렇게 앞에 서서 한마디 딱 하기 시작하면 아 제가 말이요 이렇게 하면 참 무섭잖아요. 네, 종교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근데 자기는 그걸로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말씀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아직도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야, 나 자유를 줄게 라고 했더니 아 내가 지금까지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없었는데 너희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뭔 자유? 이렇게 자기가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율법과 종교에 종된 자인데 자유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는 그 뒤에 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자유자가 이 사람이다. 이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종이고 저가 자유인이다. 로마서 8장. 로마서가 왜 나와? 요한복음 8장이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인 가늠한 여인과 또 가늠한 여인에게 돌려 치료했던 자들은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가늠을 한 현장에서 잡혀와서 죄인인 줄 알고 돌을 치려고 했던 사람도 뭡니까?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돌을 놓고 물러갔지요. 만약에 10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돌로 던져요. 아,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이게? 이러면서 바로 던졌을 거예요. 그죠? 못 던지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고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알면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음모하고 음해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사람들에게 듣지 않고 입을 막았다. 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니까. 남들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인간이더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드디어 자유를 얻습니까? 얻어요. 자기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책망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죠?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더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재림 때 다시 문 듣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묻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재림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유만 생각해요. 너 심판이 있습니다. 아,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여인에게 돌로 치료했던 자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잡혀온 여인 돌을 든 청중들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념될 만한 시를 마음에 새기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 아까 바리새인들은요 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져서 자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죠. 종은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맞죠? 그러니 아버지 집에 갈 수가 거기에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종은 종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누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아들이. 자, 이 자유를 속박된 자리에서 벗어난 자가 배우는 자유. 아까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가자. 그 내 멍에가 늘 강조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 예수님께서 모든 그분의 예수님의 어떤 생애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 그 다음에 하신 행동, 이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한 결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방식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망설임 없이 주님께서 결정한 결정대로 나도 결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런 상황에서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주님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자. 아 주님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유지하는 것이고 생명을 생산해내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자유는 속박된 자리에서 벗어난 자가 배우는 건데 요 로마서 6장 22절과 24절 그러나 이제는 이게 뭐죠? 그 앞에 뭔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항상 이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하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죄에 종된 것을 설명을 하다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자녀된 의. 그래서 얻은 자유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얻었대요. 그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에 종된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을 얻었어요. 얻었으니 이제 뭘 얻었는지 이걸 얻었대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 끝은 영생이라. 쉽게 말해서 뭘 얻었다고요? 생명, 영생을 얻었다. 그 끝은 영생이라. 이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한 번 더 7장에 가서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맞죠? 율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자, 보세요. 이 논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둘의 신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신랑이고, 예수님도 신랑이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기 이전에는 누가 신랑이었다? 율법이 신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 법에게 매여 있어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은,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율법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연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뭐한다? 간음한 거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아셨어요? 힐끔힐끔 쳐다보면 옛 남편이 쳐다보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죽었다. 넌 떠나왔다. 오케이? 예. 참, 제가 설교하면서 두 가지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은혜라는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참, 평생 그 설명하느라고 아마 이 설교에다 늘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자꾸 율법적인 어떤 생각, 사고를 자꾸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약간 한 10%는 자꾸 하고 있어요. 이게 자꾸 끈을 당긴단 말이에요. 그걸 지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어렵다고요. 남편이 죽었다고 말을 해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죽었대요. 해방됐대요. 글로 가지 말해.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고 난 후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7장 4절과 6절 이어서 계속 선. 그러므로 몸으로 인하여 새로운 남편이죠. 율법에서는 죽었으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전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남편이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야, 새로운 남편,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하고 결혼을 하시지. 왜 율법이라는 남편을 먼저 만나게 했나? 그래야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아셨어요? 이걸, 그래서 구약이 앞에 있고 신약이 뒤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신약을 앞에 두기로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로 해놓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 뒤에. 근데 우리 인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전부 다 이단이 될까봐. 아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데.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지나가다 사람 뒤통수 탁 때리면서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자유래. 그게 자유 맞습니까? 우리가요, 율법 없이 복음의 자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산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뒤통수 때리고, 왜 때려? 자유야. 나 자유왕을 얻었다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방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얼마나 인간이 고집세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렇죠? 말라기 가서도 돌아서고, 막 이런 꼴까지 다 보여주죠. 아이고, 이스라엘들이니까 그렇지. 내가 거기 갔었더라면, 아니요. 여러분들 갔으면 다 할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누구를 갖다 놔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는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죄가 우리 지체 속에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아, 그렇죠. 그 우리 경험했단 말이에요. 막 들어왔고, 율법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몸이 자꾸 원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몸이 원해.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쭉 참다가, 와! 하고 그냥 이럴.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배워야 우리가 뭘 구하러 간다? 은혜를 구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완전 오타, 그죠?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 그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에 바깥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거기에 법으로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낡은 거, 저기 기록된 거 그걸로 섬기지 말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2절과 20절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법이 내 생각과 싸워서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확 끌고 가요. 아까 육체를 끌고 갔듯이 끌고 가는데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8편에 와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로잡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섬기도록 안내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풀이 꺾이는 거예요. 많이 꺾어졌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쌩쌩한 모습을.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더 가자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1절은 끝내고요. 여기까지네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래서 시편 38편이 말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있었던 일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에 깊이 반성하고 절망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38편 안에는 그 다윗이 그 내면에 있었던 갈등과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였는지는 로마서 6장과 몇 장이야? 7장에서 6장에서 8장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실제 상황, 신약은 그 내용이 무슨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줘요. 그래서 구약만 있어서는 답이 안 되고 신약의 이 상황을 맞춰서 풀어줘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설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건을 설명을 해놓고 풀어주고 설명해놓고 풀어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 마음속에 체험했던 것들이 이런 부분이었구나라고 알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어디냐? 자, 38편 22절 그냥 여기 말고 우리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자,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오. 아멘. 와, 여기까지 가다. 와. 여러분 이게 글로 이렇게 읽었으니까 그냥 속히 도우소서 아, 뭐 기도했구나 이런 정도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깊이 다루실 때는 악소리도 안 나봐요.
악소리도 안 나온 경험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봐야 돼요. 진짜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거기까지 가시더라. 그게 신앙이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몰아붙였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